연예계 현장에서 생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궁금스타그램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미란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친한 스타죠. 미란다 커가 황금 몸매 비결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장원 씨가 직접 만나봤을까요?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스타그램의 MC 장원입니다. 이번 주 궁금스타그램의 주인공은요, 바로 미란다 컷입니다. 걸어다니는 바비 인형, 세계적인 톱 모델, 대표적인 친한 스타 미란다 컷이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방문인데요. 미란다 컷이는 미란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번 주 궁금스타그램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패셔니스타 미란다 커의 공항 패션이 궁금합니다. 요거는 바로 저희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미란다 커한테 손뽀뽀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원님 파이팅. 미란다 커 진짜 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저 대신 사인 좀 받아주세요. 미란다 커 몸매 진짜 장난 아닌데 비결이 뭘까요? 라고 또 달아주셨네요. 저의 또 유창한 영어 실력을 이용해서 미란다 커씨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한 3시간 정도 후면 입국하시니까요. 빨리 공항으로 가봐야겠네요. 여러분, 함께 가시죠. 잠시 후 만나게 될 미란다 커씨와 함께하는 오늘의 궁금스타그램. 미란다 커, 그것이 궁금하다. 하나, 미란다 커 몸매의 비결은? 둘, 미란다 커의 공항 패션은? 셋, 그녀의 사인과 손뽀뽀를 받고 오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사인은 그렇다 치고, 손뽀뽀라니요. 여러분, 미란다 커입니다. 미란다 커. 암튼, 미란다 커 씨의 여섯 번째 한국 방문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이 순간. 아쉽게도 저는 다른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슬픈 전설이. 이럴 줄 알고 또 다른 카메라를 미리 다 배치해 놨는데요. 자, 지금부터 미란다 커 씨의 입국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릴게요. 문이 열리네요. 그녀가 들어오죠. 첫눈에 전 미란다 컷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항 패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국 당시 미란다 컷이는 스타 공항 패션의 필수품 선글라스와 검은 코트를 입고 나타났는데요. 이 코트가 살짝 거치면 비현실적인 그녀의 몸매가 공개됩니다. 미란다 컷이는 가슴 라인과 허리 라인에 파격적인 커팅이 들어간 아찔한 원피스로 입국 공항 패션을 완성했는데요. 탄탄한 복근과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돋보였다며 팬들 사이에서 엄지척 의상으로 꼽히고 있죠. 이렇게 밝게 웃는 미란다 커시를 직접 만나지 못하다니, 아우, 아쉬워. 그래서 다음 날 미란다 커시의 공식 스케줄 소식을 입수하고 현장으로 향했는데요. 그 현장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미션들 모두 깔끔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뭐 미란다 컷이랑 뭐 독대할 수 아니, 혹시 섭외 받아가지고 그냥 이동 중이거나 이럴 때 사인을 할 때. 오늘도 역시 부청객인가요, 우리는? 아이, 부청객이라는 얘기 하지 말고. 아, 알겠어요. 다시. 초대받지 못한 손님도 말고. 그래서 자, 준비했어요. 뭐 이걸로 좀 내가 찐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촬영까지 시켜요, 이제? 미란다 커씨를 꼭 만나고 말겠다는 의지를 담은 오늘의 작전! 방송용 카메라보다 작은 캠코더를 사용! 사인회 현장에 오가는 미란다 커씨를 포착한다! 인데요, 이거 사람도 많고 백화점은 크고 시작부터 멘붕이네요, 멘붕. 우리는 들어오는 통로에 있다, 이제. 어디로 올까? 지금 파악 중이에요. 보통 감이 안 잡히네. 다 좁아가지고. 여기 가운데니까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오든지 뭐 이쪽으로 뛰어가. 엘리베이터로 오시지 않을까? 엘리베이터 쪽에 있지 않을까? 왔어? 어? 왔나? 너 지금 뭐 차 싣고 나가야 하는데? 아니잖아. 노출 보려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였나? 노출 보고 있어, 봐봐. 시끄럽겠네, 또. 불안한데, 이거. 안 되면 공항으로 가자, 빨리. 여기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일단부터 얼굴은 보고 갑시다. 이리 오려나, 아님 저리 오려나. 행사장을 헤매고 있던 그때 경호원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정원아. 정원아. 응. 저 위에서 내려오라고. 뛰었어, 경호. 우선 친해지는 질문. 뭐라고 할까? Hi, nice to meet you, 미란다. 드디어 미란다 커씨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클립 비즈 라인이 깊게 들어간 벌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미란다 커. 와,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이럴 때가 아니죠? 인사, 인사. 하이, 미란다. 미란다, 세이. 앞으로 가야죠. Say hello to your Korean fans, please. 일단 미란다 씨가 밝게 웃으며 제 인사도 받아주시고 예, 코리안 팬분들께 한국 팬분들께 인사도 전해주셨어요. Hello 이러면서 너무 목소리도 예쁘다. 근데 이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행사하시는 모습을 찍을 수가 없네요. 인원 통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어떻게 해야지? 나갈 때를 또 노려봐야 되나? 그렇죠.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미란다 커 씨에게 눈도장도 찍었으니 여기서 기다렸다가 퇴근길에 궁금증을 해결하면 오늘의 궁금 스타그램 미션 클리어! 어디 어디? 끝났어? 에스컬레이터 탔어요. 그럼 탔다고? 저쪽으로 올라. 이대로 미란다 커 씨를 보낼 수 없죠.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그녀를 쫓기로 했는데요. 미란다 커 씨와 궁금 스타그램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미란다 커스는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는 상황. 그녀의 동선을 예상해 일단 뛰었는데요. 질문해도 될 것 같아. 미란다. 아, 이제 더 못 들어가네. 아, 결정적인 질문 찬스가 있었는데 카메라하고 저하고 거리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아 경험분들한테 막혔어. 지나갈 수가 없었대요. 이제 남은 진짜 마지막 기회. 미란다 커 씨의 출국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궁금증과 미션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네, 저희가 미란다 커 씨의 출국 시간과 편명, 비행기 편명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공항에서 대기 중인데요. 아까 제가 충분히 친해져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션 수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잘생긴 오빠 하고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미란다 커 씨.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일을 모르는 건데. 자, 이제 미란다 커 씨만 오시면 됩니다. 사인받을 종이와 펜 준비 완료! 질문 예행 연습까지 완벽히 마친 지금 이제 미란다 커 씨가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미란다 커 씨는 언제 오시려나? 아, 오셨다! 미란다! 저 기억하죠? 저예요, 저! 아까 만났던 그 잘생긴 오빠! 하이. So many Korean girls want to know. 뭐 때문인지 유독 저에게만 경계태세가 심했던 경호님. 저 해치지 않아요. 그 사이 미란다 커 씨는 팬들에게 사인도 해주고 셀카도 같이 찍고 있었는데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죠? 가자, 창원아! 미란다? Excuse me? How do you keep in your gorgeous shape? Excuse me? How do you keep in your gorgeous shape? So many Korean girls wanted to know that. I eat really healthy, yeah. Like 80% healthy, 20% indulgent. Yeah. And what else do I do? Yoga, Pilates, drink lots of water. Ah, yeah. Thank you. Thank you. Take a picture with me. 친절한 미란 양. 궁금증 해결은 물론 저의 갑작스러운 셀카 요청에도 방긋 웃으며 응했는데요. 미란다 커 씨의 친절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ah. To MJ. MJ. Thank you. Thank you. Bye, Miranda.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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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하면 오늘 미션 클리어인가요? 아, 공항 패션. 친절한 미란다 커 씨의 출국 공항 패션이 남았죠. 미란다 커 씨의 출국 공항 패션은 명품 몸매를 여실히 드러낸 초밀착 올블랙 패션이었는데요. 무릎이 찢어진 블랙 스키니 팬츠에 블랙 코트를 어깨에 걸친 미란다 커 씨. 출국 심사 직전 그녀가 코트를 벗자 오프숄더 셔츠 사이로 드러난 명품 쇄골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아, 이제 진짜 헤어질 시간이네요. 잘 가요, 미란다. 미란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미란이가 저한테 손뽀뽀를 해줬습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 대박사건, 대박사건. 제일 어려울 줄 알았던 미란다 커 씨의 손뽀뽀는 물론이고요. 사인받기 미션도 클리어.
그리고 몸매 비결과 공항 패션에 대한 궁금증도 완벽히 해결해드렸는데요. 아, 저 지금 심장에 물이 오는 것 같아요. 내 심장 괜찮니? 개인적인 소원이었던 사진 같이 찍기도. 아, 너무 행복해. 죄송하지만 전 그게 제일 행복하네요. 아, 아 나도. 아, 나만 하기도 정신없었어. 나 합성 좀. 아, 형 넣어줄게. 내가 자연스럽게 형 넣어줄게. 스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는 궁금 스타그램. 스타와 함께하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팔로우 팔로우 미. 아, 근데 미란다 씨가 나 쳐다보는 눈빛이 좀 심상치 않지 않았어? 시끄러워.